간다! 아이고 박사 간다!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다리를 건너는 모습, 다리도 없는 달팽이가 어떻게 건널지 기대가 됩니다. 자 갈 것 같아요. 자 갈 것 같아요. 근데 집이 또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자 오늘 에그박사가 바로 달팽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달팽이로 오늘 어떤 것을 하냐, 바로 달팽이가 다리를 건너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이 있는 곳을 다리 걷고 다니는 달팽이가 어떻게 건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달팽이 오늘 선수, 다리 건너기 선수 달팽이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달팽이 선수 빰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일단 먼저 보이는 것은 금 색깔 몸을 들고 있는 금화 달팽이. 와 금화 달팽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보면은 와 요거는 흑화 달팽이, 흑화 달팽이로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백화 달팽이. 자 지금 여기는 보면은 와 시리즈입니다. 와 금화 달팽이, 흑화 달팽이, 백화 달팽이 이렇게 세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달팽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는 따란따란따따따따따따따. 여러분 암모나이트 아시나요? 전설의 암모나이트. 따란따란따따따따따따따따. 바로 동양 달팽이입니다. 동양 달팽이. 오 멋있어. 이렇게 마치 암모나이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양 달팽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은 통에 오늘 이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숨긴 채 얼굴을 보여주지 않지만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이 수많은 달팽이들의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순간 금 색깔 옷을 들고 있는 금화 달팽이가 나왔습니다. 와 크기가 굉장히 커요. 한 3cm는 넘어 보이는, 3-4cm 정도 돼 보이는 금화 달팽이가 이렇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금화 달팽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지금 수분을 뱉어냈습니다. 아 쉬를 했네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지금 하얘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수분이 나오면서 소리가 납니다. 어두운 몸 색깔을 가지고 있는 흑화 달팽이가 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나는 어두운 색을 가지고 있는 흑화. 와 자 흑화 달팽이가 얼굴을 내밀었는데 와 눈이 이렇게 보이고요. 더듬이도 보이고 입도 보입니다. 확실히 이 친구는 몸 색깔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흑화 달팽이입니다. 자 이렇게 와 시리즈에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달팽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 안에 있는 우리 백화 친구 한번 볼까요? 백화. 자 백화 친구 같은 경우는 집이 같은 색이지만 몸 색깔이 하얀 뽀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많이 이제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 백화 달팽이가 되겠습니다. 와 오늘은 달팽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흑화 다 나왔습니다. 자 얼굴을 내미고 지금 일단은 바닥에 있는데 이 친구도 한번 옆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이 친구도 옮겼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오늘은 어떻게 다리를 건너는지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그 공화 중에 우리 동양 달팽이, 동양 달팽이 이럴 수가, 화석인가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조금 안정이 되게끔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달팽이를 키울 때 보관하고 관찰할 수 있는 집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같은 경우는요 그냥 통, 사육통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몸집이 크면은 조금 더 큰 사육장이 필요하겠지만 요 정도 사육장이면 이제 달팽이 키우는 데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바닥재죠? 이 친구도 살 수 있는 바닥재 바로 코코넛 가루로 만든 코코피트, 코코피트에 넣어줘요. 높이는요 일단 한 3cm, 4cm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수분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이 친구들 아무래도 촉촉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수분이 많아야 됩니다. 장수풍뎅이보다 수분이 많아야 된다는 사실. 수분 공급 우와. 그래서 이 코코피트 바닥재를 쥐었을 때 물방울이 한 3, 4방울 정도 똑똑똑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촉촉하게끔 유지해줘야 된다는 사실.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이끼도 있어요. 이끼. 이끼가 수분 먹으면 되는 진짜 최고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먹을 수 있는 이끼도 이렇게 해주고 바닥재도 깔아주고 이 바닥재 나중에 이 달팽이들이 알을 굉장히 거의 밥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밥그릇도 하나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집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달팽이들을 키울 때는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습도, 습도, 습도를
잘 유지해줘야 된다는데 그래서 직사광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냅두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늘진 곳에 항상 냅두시면 되고요. 너무 춥지 않은 곳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면은 뭐 안성 맞춤 정도이겠죠. 네. 자, 앞에 있는 동양 달팽이 두 마리는 지금 아직 얼굴을 내미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기 집으로 이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와우. 와우. 자, 어서 이 친구들의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어. 와우. 먹이 먹는 모습도 보고 싶으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멀리 건너기 다리 건너기 선수 흑화 달팽이. 자, 오늘 어떻게 할지 한번 인터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흑와우입니다. 자, 오늘 저는 큰 몸집을 이용해서 한 번에 다리를 건너볼게요. 굉장히 멋진 흑화를 들하고 수줍음이 많은 옆에 금화 달팽이입니다. 금화 달팽이가 아까 좀 긴장을 했어요. 긴장을 해서 약간 쉬를 했습니다. 자, 쉬를 했어요. 하지만 얼굴을 내밀고 굉장히 미모를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오늘 이제 다리 건너기를 해볼 건데, 자, 준비된 선수들을 뒤로 한 채 그러면 다리 건너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이제 노란 색깔 블럭이 있고 지금 금화 달팽이가 있는 곳이 이제 파란 블럭입니다. 자, 파란 블럭에서 노란 블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자, 지금 파란 블럭과 노란 블럭 사이에는요 이제 에그박사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이제 넓이입니다. 굉장히 달팽이한테 넓거든요. 어떻게 건널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리 돋고 날개 돋는 달팽이. 자, 지금 블록을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블록을 반대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간다! 에그박사 간다! 자, 갑니다! 자, 달팽이가 다리를 건너는 모습, 다리도 없는 달팽이가 어떻게 건널지 기대가 됩니다. 자, 갈 것 같아요. 자, 갈 것 같아요. 근데 집이 또 굉장히 커요. 어떻게 이동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집이 그 순간 간격 사이까지 왔습니다. 자, 달팽이 건너 가나요? 자, 여러분들, 에그박사 이제 엄지 간격 정도 되는 달팽이에게는 또 굉장히 넓은 곳이었는데, 와, 이 정도는 그냥 뭐 빠르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있는 흑화 달팽이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저 정도는 뭐 아무렇지 않다는 듯 굉장히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바로 가나요. 자, 간격을 서서히 지금 넓히고 있는데, 와, 이번엔 자, 세 마디 가나요? 세 마디 또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세 마디, 와, 손가락 세 마디 정도면은 이 달팽이 크기입니다. 세 마디면 굉장히 넓거든요. 블럭 하나가 더 들어가는, 다리 하나가 더 들어갈 정도의 넓이입니다. 자, 이 넓은 곳을 달팽이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지. 내려가서 갈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달팽이가 그냥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세 마디가 돼버리니까 달팽이, 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건너가지 않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너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서 가네요. 이 손가락 세 개가 들어갈 정도의 넓은 다리를 이제 건너야 되는데 이제 금화 달팽이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더 큰 달팽이, 굉장히 큰 백화 달팽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백화 달팽이 굉장히 활동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자, 백화 달팽이 이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을 내밀었다는 것은 이제 다리 건너기에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준비가 됐어요. 다리를 건널 수 있어. 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 고개를 돌리면은 저도 요렇게 하면 되지요. 자, 다리를 건널 것인지. 자, 거리는 또 굉장히 멉니다. 네, 손가락이 세 개가 들어가는 굉장히 넓은 거리입니다. 블록 하나 정도가 더 들어갈 정도로 넓은 거리인데 이 거리를 넘어갈지. 자, 달팽이가 앞으로 번지 않고 아래로 눈을 뻗습니다. 이 친구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포기! 탈락입니다, 탈락! 자, 서서히 제가 앞으로 당겨볼게요. 당겨보겠습니다. 거리를 좁혀볼게요. 세 마디는 실패. 자, 세 마디는 실패고 두 마디는 될 것 같아요. 한 두 마디 정도 되는데 여기는 건널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고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고개를 떨구는 척 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앞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가죠. 밑으로 가게 되면 실패입니다. 자, 밑으로 가나요? 밑으로 가나요? 내 배과 달팽이 이대로 포기하고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도망칠 때도 굉장히 느린 스피드를 이용해서 포기를 해버리는군요. 자, 우리 느릿느릿한 달팽이, 날개 높고 다리 높은 달팽이들이 다리 건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안녕.